치아보험 가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입 후 보험금 청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홈쇼핑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지만 과연 보험금이 나올까요? 보험왕! 안녕하세요, 보험왕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렉트 보험이나 혹은 홈쇼핑 상품, 일반 대면 채널에서 일반 설계사들이 가입을 권유하는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Nope. 그런데 홈쇼핑이든 전화로 녹취하는 TM 상품이든 아니면 만나서 가입하는 대면 채널의 보험 상품이든 보험료는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보험은 가입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TM 상품에 가입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입하고 몇 달 후에 혹은 몇 년 후에 치과 치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할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남아있을까요? 혹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 나오면 보험금 신사팀과 싸우고 그리고 실갱해야 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살아남고 중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텔레마케터나 혹은 홈쇼핑에서 일하는 설계사분들은 퇴사나 이직할 확률이 일반 설계사보다 매우 높습니다. Nope. 아! 그나마 일반 대면 채널에는 책임감을 갖고 보험금 청구할 때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화로 가입하는 TM 채널은 물건 팔듯이 가입하고 몇 달 후에 다시 전화하면은 그 사람들은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전화가 안 되는 사례가 매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융감독원의 민원이 발생하는 건수가 일반 채널보다는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TM 상품이 민원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저에게도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상담하고 가입하지만 대부분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해서 저한테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 전에 못 들었던 부분들을 보호막님께서 쉽게 설명해주고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매우 감사하다는 분들이 매우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하는 TM 상품이 일반 저희가 취급하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만 틀리지 상품 구조와 보험료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보험료.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홈쇼핑 상품에 솔깃해서 처음에 얼마 보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혹해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나 아니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민원을 걸려고 하니까 그때 설계사분들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기기나 가전제품을 왜 살까요? 나중에 쉽게 AS가 되고 어떤 브랜드 가치 때문에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 아닐까요? 보험도 똑같습니다. 가입 후에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잘 안 나오면 저를 대신해서 싸우거나 대면해서 보험금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바로 설계사의 역할이란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보험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에 중간에서 쉽고 간단하게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FC이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갖 사탕발림에 현혹되고 가입 후에 연락이 주절되는 설계사보다는 꾸준히 사후관리를 잘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계사가 가장 최고의 설계사가 아닌가 합니다. 보험은 어디 곳에서나 가입을 해도 상품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설계사가 관리해주냐에 따라서 보장의 혜택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삼성전자와 같은 AS 잘하는 설계사를 만나시기 바라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